XSFM입니다. PODERA. 오늘은 콜롬비아 수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 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콜롬비아 수프리모. 김정진 씨의 사연인데요. 이분도 고추장 빌런 김승태 씨와 마찬가지로. 네네. 똑같이 85회에 처음 소개되셨던. 아, 그렇군요. 오래된 청취자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XSFM 소속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벌레가 드는 닭 한 마리를 경험하고도 닭 한 마리를 좋아하며 영화관과 빵집에서 해님들을 만났으며 이전에는 로얄 럼블이 이루어진 삿포로행 비행기에 탔던 김정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참으로 오랜만에 사연을 씁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XSFM 콘텐츠를 들으며 잘 지냈습니다. 네. 그동안 저는 각종 직업군에서 하던 알바를 그만두고 그냥 회사원 1로 레벨업을 하였습니다. 그렇구만요. 지금은 주로 전산실이라고 부르는 IT 서포트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IT 서포트팀을 다룬 유명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IT 뭔데? 클라우드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영등가? 그게 굉장히 2013년? 2011년 이럴 때에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그 아... 전산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시트콤인가 보네요. 네네, 시트콤 네. 같은 건데. 전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다들 그렇듯 어쩌다 보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임으로 입사했는데 어쩌다 보니 3년차에 과장도 달았습니다. 이건 자랑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사연 전개에 필요하여 미리 말해둡니다. 좋아요. 사실 전산실에 있으며 겪은 많은 일들을 사연으로 써도 손색이 없지만 그건 어쨌든 비밀유지 서약에 어긋나니까 그걸 제외한 일을 써봅니다. 이것은 햇님 플러스 공인인증서 장르의 사연입니다. 아, 이런 거 언제 만나나 제가 고민했어요. 왜냐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공인인증서 장르는 감정은 많이 이제 그 공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네. 모든 분들이 다 겪은 거라서 그렇죠. 대단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인인증서에 햇님이 녹아 들어가면 아, 네 그렇군요. 아, 보죠.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보시죠. 전 개인적으로 그 이나라 도움 사연 하나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요? 굉장히 그 네. 지원 사업에 필요한 그 이나라 도움이라고 있거든요. 네. 국가에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렇죠. 네. 그거 이제 사람 저기 영혼을 갉아먹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 굉장히 악명 높은 시스템입니다. 네네네. 네. 자, 아무튼 얼마 전 저희 팀 내 옆 파트에는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신입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첫 직장이라고 해서 취준생 생활을 오래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일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는 게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명색이 전산팀인데 PC를 주고 각종 선을 연결 잘해서 쓰면 된다고 하니 멀뚱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어? PC를 주고 쓰면 된다고 하니 멀뚱히 서 있었다는 얘기는요. 네네. 그냥 USB 1.0도 연결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은유일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할 줄 모른답니다. 아, 그냥 총체적으로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하셨네요. 할 줄 모른답니다. I don't know. 무적에. 그래서 구멍에 맞춰서 선만 꼽으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냐고 하니 뭔가를 해보더니 또 서 있었습니다. 심즈예요? 버퍼가 걸린 거죠? 기능 없음. 그래서 결국 제가 가서 연결해줬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연결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PC 본체를 줬는데 연결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마도 기껏해야 USB, HDMI, 그렇죠. DVI, DP 케이블 몇 개 없어요, 요즘은. 그렇죠. 요즘 진짜 몇 개 없죠. 랜. 그게 다잖아. 그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단합가체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단합가체를 계속 고집해서 서로 불편하니 하지 말자 했더니 자기는 이게 편하답니다. 아, 저는 괜찮은데요? 막 이런 거죠. 저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지 않으십니까? 좋지 않습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슬슬 그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자, 이건 정말로 지금 벌써 95% 몰입하신 청취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요. 자유복 회사라서 양복과 타이를 입고 올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자기는 이 옷이 편하답니다. 아, 양복과 타이를 입었군요. 저 이런 사람 알아요. 하지만 타이와 셔츠가 일주일 내내 동일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랬습니다. 그건 히트맨 47. 왜 동일해? 사람들은 그와 밥 먹는 걸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색깔이나 패턴만 같은 셔츠가 아니라 그냥 같은 셔츠라면. 정말 같은 셔츠라면. 이것뿐이면 다행인데 그는 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A과장님을 찾는 전화가 왔는데 누군지 듣지도 않고 전화기를 들고 일어나서 A과장님을 찾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화 건 사람이 누군지 듣지 않고. 네. 아, 과장님. 전화인데요?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뭐 이런 네. 거죠. A과장님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신입은 그걸 안 물어봤다며 다시 전화기에 대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누구신데요? 이래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협력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이런다. 그러면 계약 파기 진지하게 1.5% 정도 고민을 하죠. 다시 누구냐고 물어보니 까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못 알아듣는 발음이 있을 수는 있죠. 이름이라는 그렇죠. 게 또박또박 말하기도 참 애매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안승준입니다면 안승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정말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네. 전화 많이 안 해보면 전화로 하는 말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렇죠. 네. 이능용 씨 같은 경우도 우리 아 그래요? 영화배우 이능용 씨 가끔 등장하셔요. 이능용으로 불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능용 씨 언제 아, 모셔야 되는데. 네. 맞다. 불려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막 그 지금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시리즈 있잖아요. 이능용. 인형 인형용. 아무튼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이름을 물어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들었는데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능용의 경우 제외. 네. 하지만 이분은 까먹었다고. 네. 자, 이건 일부입니다. 비밀 유지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이런 류의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통화 시에 메모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대로만 대답하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다들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매뉴얼을 만드는 거야 뭐 그렇다 칩시다. 아 근데 메모는 안 한다고? 또 굳이? 그렇군요. 문제는 제가 남아서 추가 근무를 하던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 작업을 한 건 아니고 해외에서 와야 할 답이 안 와서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할 업무가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V앱을 틀어놓고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직장인의 삶이죠. 사무실엔 그와 저 그리고 오후 출근하는 주임만 있었습니다. 그가 제 자리쯤 다가와서 저를 빤히 바라봐서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했는데 혹시 저 연말정산하는 거 알려주실 수 있냐고 했습니다. 뭐 이건 뭐 당연히 예예 예, 신입 때는 당연히 이거 힘듭니다. 저도 처음 입사했을 땐 버벅된 것 같아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내 공지가 잘 돼 있는 편이라서 공지를 읽어보았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읽었답니다. 그럼 어디까지 했는지 머릿속에 먹구름이 살살 끼죠. 어떻게 괜히 물었네. 그럼 어디까지 했냐고 물어보니 잘 모르겠답니다. 아 물론. 일을 먼저 해본 입장에서 모르면 물어보라고 해야 돼요. 네네. 꾸준히 계속 모르면 물어봐. 모르면 물어봐. 언제든지 괜찮아. 모르면 물어보세요. 라고 해야 돼요. 네네. 근데 그 모르겠다가 무엇을 모르겠다가 아니라 모르겠는데요. 로 나오면 그렇죠. 제 인생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느낌의 모르겠는데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트북을 빌려줄 테니 해보라고 공지 보면 쉽다고 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받아들고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다시 버퍼가 걸렸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보라고 하니 또 멀뚱멀뚱 제 뒤에 서 있길래 홈택스 홈페이지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나, 땡땡씨, 뭘 해야 할 것 같아요? 땡땡씨, 연말정산이요? 해보라고 했습니다. 연말정산 메뉴가 있는데도 누르지 않고 서 있길래 그걸 눌러주고 이제 자리 가서 공지 보고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영어로 메일을 써야 했거든요. 네. 영어로 채팅도 해야 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아, 근데 갑자기 그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환장
환장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친절하게 그렇죠?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돼서 간편인증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 이제 근데 이 상황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냐고 물을 사람이면 그렇죠. 새로 바뀐 제도를 모를 가능성은 100%죠. 그렇죠. 네. 간편인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간편인증이요? 이러면서 땀을 흘리고 저는 공인인증서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죠. 한참 있다가 저한테 땡땡어 인증이 안 된다며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땡땡어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자, 이건 저희한테 하는 말이죠. 네. 억울합니다. 이런 소리죠. 어쩌라고 싶어서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억지로 봤더니 계좌번호는 입력했는데 억지로 봤더니가 너무 웃긴다. 눈을 너 눈을 찔끔 감고 딱 봤더니 뭐 강아지 사진. 갑자기 공인 그거 하다가 귀엽죠? 뭐 약간 예쁘고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다가 10분이 지나서 로그아웃이 됐는데 계좌번호는 입력했는데 은행을 선택 안 했더군요. 아... 아마 통장 입금으로 인증 확인을 하는 것 같았는데 아 그런 거 이런 들어오고 뭐 이런 거. 네. 물론 할 수 있는 실수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른 실수가 겹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의 인상에서. 여하튼 그랬습니다. 땡땡오 인증 후 어찌저찌 하는 듯해서 자리로 다시 가라고 했습니다. 아, 계속 옆에 있었던 거야? 계사진 보면서. 그는 2020년 12월 입사라서 와 따끈따끈한 일이군요. 진짜로 12월 입사이니 12월만 하라고 10번 이상 말했는데 야 이건 진짜 조회 기간을 1월부터 12월로 전체 체크를 하고 저한테 다시 왔습니다. 정말 욕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공지를 읽고 대충이라도 이해를 했고 제가 한 말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분명 이런 사람이 진짜 있잖아요. 같은 루틴을 갖고 있는. 우리 이 패턴 알잖아요. 사실 모두에게 있는 정도예요. 예를 들어 공지가 세 줄이 있어요. 뭐를 주의하세요. 뭐를 주의하세요. 뭐를 주의하세요. 그러면 그때 주의하세요 읽고 중요하지 않겠지 하고 이해를 끝내요.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다음에 원래 하던 대로 해요. 안 되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능 속에 묻어 있을 만큼 반복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의하세요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요. 막 진짜 죽여버린다? 막 약간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그렇게 해야 하나? 폭파됩니다. 예. 뭐 막 뭐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워닝을 해야 되는 건가? 왜냐면 주의하세요가 진짜 주의 안 해도 조금 봐줄 것 같은 느낌을 좀 주지 않나요? 겁을 더 줘야 된다. 아승준 군 대표는 주의하세요가 너무 남용되고 있다. 네. 그래서 더 각성이 필요한 단어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뭐 갑자기 그 최대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주의하세요라는 말에 문제가 있진 않은가. 네. 아, 왜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시사 프로 진행자의 경우. 네. 똑같은 상황. 좀만 읽고 지금 나온 이 신입사원 같은 이런 진행자들이 있어요. 앞에 무슨 뉴스를 보는 것 같아. 그리고서는 무슨 관계자가 나왔어. 증언하러 나왔어. 최근에 이제 그 양심 선언을 해서 되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법농단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이해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럼 떠먹여주니까 누군가가 계속 그래 왔다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해도 사회생활이 돼요. 네. 제가 많은 분들을 본 바로는 그래요. 네네. 옆에 있는 오후 출근 주임도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입사한 사원이 과장한테 이런 식으로 다 해달라고 뭐든 다 모르겠다고 하는 게 사회생활을 아예 안 해봤나 싶었습니다. 혹은 친구가 없어서 여기 와서 묻는 건가 싶었습니다. 자, 친구는 없을 수 있는데 사회생활은 해봤을 겁니다. 그런가요? 그전에도 이렇게 오케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에게 제가 오늘 야근 안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신입사원. 그래서 오늘까지 미루게 됐습니다.
라는 지금 그 눈웃음이 있잖아요. 지금 네. 이모티콘이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모르긴 해도 굉장히 이제 순수한 표정으로 그렇죠. 대답을 했다는 뜻이겠죠. 정말 욕을 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저도 이게 나이 들고 나서 깨달은 건데요. 내가 겁나 일 못해요. 그래서 잘려요. 그럼 내 기억 속에 내가 겁나 일을 못했지라고 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위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생존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몰라야 돼요. 몰라야 살아요. 중요합니다. 전체 월이 체크된 부분을 12월만 선택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하라고 하니 또 그냥 계속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죠? 이 기능은 뭐죠?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보스턴 다이내믹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왜 이런 고장이 나는 거죠? 자리로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 자리로는 보내야 가요. 이제 공지를 읽었는지 저에게 돋보기를 다 눌러야 하냐고 묻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정산 해 오신 분이면 어떤 단계, 그거. 네, 그 돋보기 네. 어떤 단계인지 아실 것 같네요. 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답답해서 이거 공지보고 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업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냥 웃었습니다. 열심히 하겠답니다. 최고예요. 이제는 저도 답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냥 가져오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분이 제일 원하셨던 단계일 텐데요. 그렇죠. 코바 결국은 해줄 거면서 뭐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친절하다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그냥 가져오라고 내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해줬습니다. 그는 동의 버튼과 작성 버튼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눌렀습니다. 이러면 네. 내년에 딴 사람이 또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런 거 진짜 너무 그 스트레스 받는 편이라서 공인인증서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당연히 하죠. 이 사람 끝까지 지금 볼 때는 버틴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진짜 끝까지 해주게끔 하려는 어떤 결국에는 해주게끔 하려는 어떤 그것도 본능적인 전략이에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어떤 교육 방법이 효과가 진짜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단발성으로 알려준 건 어쨌든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김정진 씨는 뭐 사실 이긴 적이 없고요, 지금. 100% 패배하고 있고요. 완패죠, 네. 완패.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생각구름 속에 있던 단어 딱 다 해주고 이제 뒤돌으면서 압승, 뭐 약간 이러면서. 아이쿠, 말해버렸네,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죠. 평화. 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입이라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90% 신청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점점점 소득세 감면이란 연말정산이랑 무슨 연관이냐고 어떤 것부터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와, 지옥 같은 신입사원이네요. 연말정산이라는 게 뭔지 읽어라도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그에게 그런 걸 바라는 건 굉장히 기대라는 걸 알았습니다. 완전히 지금 그러게요. 패배한 상태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과장급 되면 울고 싶은 게 네. 이 사람을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와우. 영어로 타자를 치면서 말로는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아 갑자기 본인의 업무 능력을 뽐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 너무 지금 자존감이 떨어져서 지금 업무 능력을 뽐내는 문장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근데 김정진 씨가 맞는 말일 거예요. 옆에 사람이 무능하면 이것도 생존 전략이에요. 내가 올라가요 갑자기 능력이. 이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못 알아들은 표정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 계속 서 있으라고 시켰나 봐요. 집에서 혹은 뭐 선배가 인생의 어떤 좌우명 같은 걸 수 있죠. 서 있으면 해준다. 등본과 병역기간 증명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제자리로 와서 이렇게 툭툭 치나요? 아 그러면은 아, 이것도 이제 말로 한 거군요. 등본과 병역기간 증명서류가 필요하다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각 자리 간 메신저로 한 것도 아니고 못 들은 척을 하니까 자리로 와서 병역증명서류가 어디서 떼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제가 알 리가 없겠죠. 그래서 너무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물론 저희 부대에는 여군 중대가 있었는데 그 양반들도 저 부사관들께서도 현역 대에는 잘 모르니까 저한테 와서 뛰어갔어요. 근데 그건 그 과에 그거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얘기고 그렇죠. 제대하면 100% 압니다. 이걸 왜 몰라? 아하 100%는 너무한가? 여튼 네. 저 땡땡씨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라고 짜증 섞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 주임도 네이버에 찾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는 이걸 한 번 더 와서 물어보았어요. 신입사원 민원 24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못하나요? 그가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재연을 그럼 어떡해. 자리에서 물었대잖아요. 지금 멀리 민원 24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못하나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네. 이 파티션 옆으로 고개를 이렇게 빼고 맞아요. 과장님 과장님 그가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네이버 지식인쯤으로 생각하는 듯 싶었습니다. 말만 과장님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젠 제 옆에 있던 주임이 찾아주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아 그러면 이건 내일이나 다른 날 해야겠네요 랍니다. 그래요 하고 다시 업무를 보았습니다. 김정진 씨가 단 3년 사이에 되게 훌륭한 직장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치가 낮죠? 근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면은 그걸 다시 글로 쓰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라서 안 썼을 것 같은데요. 또 잘 정리를 해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라도 사연을 못 쓰실 거예요. 못 쓰실 거예요. 것 같은데. 네. 다시 업무를 보았습니다. 업무가 마무리되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또 제 자리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가 무서웠습니다. 그게 무섭죠, 당연히. 근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랍니다. 근데 지금 공인인증서가 계속 다시 나왔는데 원래 아까 그 간편인증서는 다시 뭐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걸 만들었죠. 아, 그걸 얘기하는 건 거죠, 지금? 그랬다가 지금 민원 24에 들어가서 민원 24는 또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못 하나요? 똑같이 물어보고 있죠, 제가. UMC님. 민원 24는 간편인증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째려봐야지. 나 짜증나? 저도 잠깐 헷갈렸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째려봤습니다. 대답을 안 하면 안 갈 것 같아서 인터넷 은행 사이트 가서 받으세요. 아, 네이버에 치면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요. 라고 했습니다. 아, 진짜로 민원 입사는 공인인증서가 아니면 안 되나 보다.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못한다 어쩐다 하다가 그럼 내일 은행에 가야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전에 공인인증서가 있었는데 포맷에서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길래 와 진짜 정말 이 리얼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성 짱이죠 이 캐릭터 지금. 대단합니다. 네. 전에 공인인증서가 있었는데 포맷에서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길래 아 이거 다 되죠. 디지털 원패스도 당연히 집어넣고 민원 24인데 지문 보안 인증도 있네요. 저 아, 예. 방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라고 했잖아요. 은행 갈 필요 없어요 라고 옆에 있던 주인님과 한 목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아 그랬더니 아 네 집에 가서 해볼게요 라고 말하고는 그는 퇴근했습니다. 그는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사회생활에서 깨달은 김정진 씨도 당연히 알고 계실 중요한 이슈입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이렇게 삽니다. 네, 군대가 사람을 만들어준다고요? 극소수만 그렇습니다. 군대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것이 징병제가 큰 의미가 없는 이유지요. 네. 아, 그냥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 또 다른 주임님들에게 병역증명 서류에 대해 물었다고 했습니다. 옆 파트의 파트장인 과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과장님은 저에게 바닐라 라떼를 사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외계인이 오니까 지구인들이 뭉치겠죠.
환장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늘 생각하지만 마무리가 어색하군요. 이번 설 선물은 액세스몰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좋은 상품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산실 이야기를 언젠가 할 수 있게 된다면 랜선을 꽂지도 않고 인터넷이 안 된다면 노트북을 들고 온 사용자나 카메라를 가려놓고 카메라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요. 네. 제가 기다리는 것 중에 전산실 사연이 있거든요. 이게 전산실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들 중에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을 전산실에서 보면 도와줄 만한 정상인과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IT 클라우드라는 드라마 보면은 전화 오면은 딱 목소리 듣고 녹음된 거 틀어요. 껐다 켜보셨어요? 어, 되네요. 그러면서, 오케이, 뭐, 웰컴. 그러고 끝나는 그거 다 녹음돼 있거든요. 늘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 빌겠습니다. 김정진 드림. 김정진 씨 고맙습니다. 네, 완패한 김정진 씨. 그렇죠. 아, 유감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직장이라는 게 인연이래가지고 말이에요. 네. 사람이 시작하는 지점이 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 끌고 가게 됩니다. 맞아요. 네. 이게 제일 힘든 문제죠. 저는 사회생활 힘들다 힘들다 많이 얘기하는데 제일 힘든 게 이건 것 같아요. 누구 가르치기. 웬만하면 가르치면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김정진 씨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푸세요. 진상은 아니신 거 알고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